근데 뭐 이게 브로콜리가 이게 사실 유기농이 만만치 않은 건데 벌레도 뭐 거의 없고 그래요? 이거 방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저 유황제제, 오일제제, 그 자담식 방법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현재까지 한 그러면 거죠. 자담 유황, 자담 오일, 그다음에 플러스 뭐 은행? 없습니다. 두 두 가지로만 했어요. 가지만 했어? 예, 두 가지로 농도로 맨 처음에 어릴 때는 농도를 좀 약하게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되고부터는 유황 좀 농도를 높인 건데 그 유황 300배, 오일 100배까지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오일 100배면은 500리터에 5리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 아주 방제 효과 나온다고? 아니, 그러니까 오일 하나만이 아니고 오일하고 유황하고 혼용된 결합해서, 거, 합친 거. 이게 특효가 나오는 것은 두 개를 합쳤을 때그 상속 효과가 나옵니다. 따로따로 하면 그 이런 효과는 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연수를 사용해서 했을 때 이게 이제 배추 흰나비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엔 예. 추워서 덜하지만. 그거 다 잡혀? 초기에 이제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쳤죠. 그러면 이제 뭐 나방 종류 이런 것들 계속 생길 때마다 치고 하니까 맞고 또 애벌레 종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현재 여기서 나방 종류하고 그뭐 애벌레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자담식 방법으로 다 방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마 그 농도 조합만 하면 아, 다 되는 거예요. 그 저기요 제가 그 해보면 사실 자담 오일 농도만 늘려도 웬만하면 다 잡히는데 그런 경험을 작년에 했거든요. 근데 박사님 지금 자담식 그 자담 유황 자담 오일 뭐또 추가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지에서 현재 농촌진흥청 원예 특작과 재배지에서 사용한 지가 몇년차 됐죠? 한 10여 년차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유황, 그러니까 은행 추출물을 합치는 거는 시험용으로 제가 쳐봤는데, 물론 제 방제가가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은행을. 근데 뭐 획기적으로 높은 게 아니고, 현재 자담식으로 했을 때만 해도 90% 정도는 방제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심할 경우 은행 추출물을 포함한 거지, 평상시는 그 은행 추출물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은행 추출물을 넣은 적한 번도 없어요, 아, 이거는. 그러면은 고추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은행 추출물을 갖다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썼지, 박사님은 유황과 오일의 조합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그냥 거의 그병충해 한 방지했다. 10년 중에서 1년만 은행 추출물을 넣었지, 그다음부터는 은행 추출물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오일과 유황 조합만으로도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방제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 근데 아무도 안 믿을 텐데, 그러면. 아, 이거 믿죠? 박사님 뻥치는 거 아니죠? 제가 뻥치면 그 이런 기관에서 연구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또 농담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 일단 뭐뻥 아니라고 봐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유기농 연구를 좀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시판되는 유기농 자재 농약 많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있는데 불구하고 자담을 갖다 계속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 방제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제가 자담께. 뭐그 유기농 자재라고 나온 것 중에 그좀 괜찮다고 하는 것들은 뭐 난황유로부터 해갖고 모든 걸다 사용해 봤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50% 이상 방제가 나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50% 정도에 머물러요. 50%면 농약도 아니야. 근데 대부분이 유기 인증 받은 것들의 보통 50% 선이에요. 그래서 보통 농약, 화학 농약을 한번 짓고 이건 두세 번을 쳐야 되는데 이 자담식으로 한 것은 그래도 한90% 방제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90%가 나오게 하려면 사실은 정확하게 쳐야 돼요. 정확하게 치지 않으면 90%가 안 나오죠. 정확하게 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시간과 농약 칠때그 사용량 두 가지입니다. 저녁 때 시기를 잘 맞추고 그다음에 적정 사용량을 치고 흠뻑 치면 안 죽는 거 없더라고. 다 죽죠. 병도 뭐 치료제까지도 되는데 뭐 예방제로는 아주 100점이죠. 그러면 그한 가지 이제 여긴 블루크리 밭인데 그 고추에서는 탄저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 경험적으로 탄저에 대해서 자담식 농약은 방제 효과가 얼마나 온다? 잘 치면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거고, 탄저를 100% 막아? 예, 그렇죠. 완전히 다 막고 치료제까지도 가능하니까 이미 나왔던 것도 이제 머무는 더 거지. 그냥 멈추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차이는 조금 이해가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저는 연구 목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쳤습니다. 근데 일반 농가에서는 그 많은 면적을 정확하게 치기가 어렵다는 것이 방제가가 높다 낮다 이러는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저는 소량 면적을 정확하게 쳤으니까 다 막은 거고 대량 면적을 정확하게 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효과가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조금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제 자담식을 가지고 지금은 거의 전적으로 자담식 농약을 이제 차용 쓰는 거 안 쓰고 그렇지. 예. 예? 미분도 많이 사겠다. 이것저것 써주면서 좀 홍보 좀 해주고 그래야지. 아 그런 건 그 전에 다 썼지. 아, 썼어. 써봤는데 예, 예. 이거 정도면 웬만한 병과 웬만한 충을 다 막을 수 있다. 다만 유황과 오일의 농도 조합이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 네. 사용 방법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새벽 살포를 권장하는데 박사님은 네. 저녁 살포를 얘기하잖아. 네. 거기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서 저녁 살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저녁에 해놓으면 운 좋으면 아침까지 흥건히 젖어 있고 그걸 노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 있고, 그러니까 운 좋을 때 운 좋으면 저녁에 습기가 있어서 네. 저 사실 새벽에 나와도 그대로 있잖아. 네, 그때는 백발백중이지. 그렇지. 그런 효과가 크게 차이 나고 그 유지 그러니까 지속 기간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박사님 여기 이제 그 고추나 그 블루커리 그다음에 토마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항산화 물질을 올리기 위해서 특수한 나름대로 액비를 갖다 전제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예, 썼고 예. 근데 이 액비를 만들 때 보통 이제 당미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박사님은 현재 당미를 쓰면서 만들어요? 아니면 넣어서 만들어요? 빼서 만들어요? 빼고 만듭니다. 왜요? 맨 처음에 당밀과 다음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의 차이를 시험했는데 네.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당밀을 안 넣기 시작했죠. 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당밀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주장해왔잖아. 네. 식초 당밀 쓰지 말라고. 네.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해서 박사님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네. 확인을 한 거네. 필요 없다는 걸.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당밀을 안 넣으면 액비에서 냄새가 좀 나잖아요. 예. 냄새가 나는 거에 대해 깊이 막 회피하는 걸 싫어하는 게 있는데 예. 박사님 액비에서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냄새 날기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시험을 했는데 전혀 시험을 안 나고 한약재 냄새 나게 하는 것으로 다 이제 그 조제법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대로 썩게 만들면 아무래도 그 완전 그 정제되기까지는 냄새가 계속 나는데 한약재 과정 한약재 만드는 과정을 하면 한약재 냄새 납니다. 그럼 어떤 식의 한약재 만드는 과정이에요? 먼저 음건을 해놓고 음건. 그다음에 이제 그 액비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만 음건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음건을 해놓고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음건된 걸 넣고 용기에 몇 프로? 80% 넣고 물 가득 채우죠. 부엽토 한 줌. 부엽토 한 줌, 소금 200g. 이렇게. 네. 요게 200L에 200g 넣는 거네. 아, 요게 300L. 이건 300L.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서? 뭐, 5개월에서 10개월? 아, 이렇게. 뭐, 1년 이상 보통, 특별한 일 없으면 1년 이상 숙성시켜서 쓰죠. 그러니까, 이건 당미를 필요 없는 걸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죠? 아직도 당미를 쓴 사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현재 그 기능성 물질 높이는 데는 당미를 쓰나 안 쓰나 차이가 없다. 그래서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당이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무시하고 저는 단순히 다섯 가지 정도의 항산화 물질을 10년 동안 분석을 했는데 그거에 차이가 없어서 놓지 않았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말할 수가 없죠. 예,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